안녕하세요. 프린트 복수 좀 해볼까요? 프린트 보시면 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찾는 거죠. 일단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X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도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쌍방 모두가 허가 받지 않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고요. 확정적 무효도 물론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2번도 뭐죠? X가 되겠죠. 3번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4번 갑과 을 사이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까지 끊어보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가 된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이니까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죠. 2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은 뭐 이 정도 문제인데 기억 갑과 을의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죠? 4번 갑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7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1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이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상대방 측은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조건부로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번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하는 거죠. 자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지금 갑이 취소하는 것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 것이니까 취소의 상대방도 누구에 되는 거죠? 을이어야 하므로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고요. 보통 취소의 상대방을 찾으라고 할 때는 한 명이 된다고 생각하셨거나 하시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 소유 토지가 곧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그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건데, 드럽게 복잡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물론 이 사람이 선의라면 취소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든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든 그건 따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 전이든 후이든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을이 갑에게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맞죠? 왜요? 왜 지멋대로 커지죠? 2번, 을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3번, 을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뒤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부는 병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맞는 지문이고. 4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1억 원의 금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의여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을은 사기친 갑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면 갑의 을에 대한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회복하든 안 하든 간에 사기친 것은 뭐죠? 위법행위고 불법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취소를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소유권 회복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요새 그 1번하고 말 많잖아요. 이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의 기본적 취지는 그 65년대 이루어진 그 한일 협정은 합법적인 뭐 밀린 임금, 뭐 부당이득 반환 이런 거에 대한 합의사항인 것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강제로 징용을 당하신 분들은 가해자인 그 사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모으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고 합법적인 보상을 받은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그 불법행위란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과 그의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에 다툼이 생겨 위 토지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 전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한 거죠. 자, 일단 취소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했다는 말은 이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사기든 강박이든 착오든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위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됐으므로 무슨 말이죠?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몇번 나왔기 때문에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이죠.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갑이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일단 이건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란 얘기거든요. 일단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라는 말은 원인이 조멸됐다는 얘기고 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된다. 사기친 놈이 강박한 놈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갑이 을로부터 이행을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행을 청구를 누구 했다는 거죠? 사기친 을이 했다는 얘기죠. 따라 답은 1번이고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해제 조건 및 정지 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이 틀린 것. 우리 판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1번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이 되거든요. 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해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하게 되면 비로소 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정지 조건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1번 상속에 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곳으로 보는 것과 관련한 판례는 정지 조건설에 입각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이것도 중요하죠.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고요. 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발신한 때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해제 조건서를 취합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승낙을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했다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는 해제 조건서를 취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거든요. 2번 격제자간에 있어서 승낙은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이고 맞는 지문이고 좀 주의하셔야 돼요. 3번 공탁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좀 가끔 내는 편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부당하게 많은 돈을 요구해요. 지나치게. 그러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 공탁을 하면 돈을 갚은 것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돈을 찾아오게 되면 그 효과가 뭐 하게 돼요? 소멸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읽어보시면 3번 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의 효력 시기와 발생 시기와 관련해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공탁이 있을 때 채무가 소멸한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공탁을 하는 순간 돈을 갚은 거다. 채무가 소멸되게 되는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돈을 되찾아오게 되면 소멸됐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이해하냐면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죠. 답은 4번인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읽어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체구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예요. 그러면 이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거죠. 따라서 뭐예요? 조건인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되는 것이 해제 조건이다. X에. 해제되는 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유합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해제 조건부 계약 해제 X입니다.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좀 가입표이고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네 가지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이죠. A는 B가 A 소유의 갑 건물을 1년 내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동인 소유의 을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일단 답은 좀 싱겁습니다. 5번이 답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부터 보시면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 X입니다.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갑 건물을 팔더라도 받을 건물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A가 을건물을 못 넘겨준다면 과실로 못 넘겨주는 것이니까 채무불행이거든요. 따라서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에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왜요? 을건물을 못 넘겨주는 것은 뭐예요? 채무불행이니까요. 2번인데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좀 이해할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갑 건물을 매도해주면 을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죠? 정지 조건이죠. 그렇죠? 매도한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 계약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인데,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불능 조건이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갑 건물을 팔면 을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갑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자 불, 정, 무 해가지고 뭐인 거죠?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원시적 불능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에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B는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이런 조건부 권리는 등기하는 거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되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 이내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한 거죠. 그러면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166페이지죠. 34번입니다. 물권의 변동에 관한 166페이지 34번이죠.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동산에 관한 점유 취득 수익인데 가입표입니다. 이런 건 낼 수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번 믿은 게 건물의 매수인이죠.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믿은 게 건물이라면 등기를 못했겠죠. 소유권이 없겠죠. 물권이 없겠죠. 따라서 믿은 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맺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죠? 물권자이어야 하니까요. 4번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합유 지분의 포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라는 말은 뭐죠? 법률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하죠. 따라서 합유 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X가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고 3번만이 답이 되네요. 35번 가입표입니다. 선의취득이거든요. 선의취득은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35번도 선의취득입니다. 나올 수 없으니까 가입표죠. 자 이제 36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혼동이 나오고 있죠.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경우 두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필요가 없어야 소멸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근데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점유권과 광업권이죠.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문제 보시다시피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도구는 단순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36번 보죠. 다음 중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억 강호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광업권 또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광업권 점유권은 권리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4번 소멸 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틀린 질문은 아니죠. 1번 디귿번 갑의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존재합니까?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병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얘한테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얘보다 후순위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을 이게 설명드려야 되겠다. 상속화했다면 갑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설명은 드리는데요. 기억하시면 안 돼요. 설명은 드리는데 뭐 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파트에다 뭘 설정한 거죠?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상속은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채무, 빚도 상속이 되죠.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도 상속이 되냐면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쌤쌤이 돼가지고 채권이 뭐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 담보물권도 부종속에 따라서 뭐하게 돼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뭔 되냐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갑의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무엇도 상속이 되죠?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예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혼동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채권법 총론 얘기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분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또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만 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뭐 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근저당권이었는데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근저당권은 뭐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권 취득이 무효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시 밝혀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가 되는 거죠. 비음번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된 후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을 취득 등기 격려하였다. 이후 병이 토지를 을이 상속한 경우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고 상속이 나오더라도 뭐 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출제되지 않을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37번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정도 수준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광업권과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위기니 뭐니 떠나가지고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전세권자 그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런 얘기했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점이죠. 4번 우리 민법은 혼동을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을 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채권자가 채무를 승계받게 되면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것도 일종의 혼동인데 시험 보면은 아니죠. 5번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자, 이런 문제죠.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근데 이 두 가지 권리가 한 사람한테 갔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38번이죠.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어 갑의 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X적이죠? X. 자,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기억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잠깐만. 그죠? X죠? 답이 잘못됐네. 그죠? 그 다음 니은번. 을의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지금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우리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매수했다는 말은 지상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다는 거죠? 소유권. 근데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에 돼 있다. 지상권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므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니은번도 X죠. 7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점유권, 강호권은 권리 성질상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죠. 8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된다. 맞나요? 지금 갑의 토지 위에 1순위가 을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있고 2순위가 병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얘보다 뭐가 없습니까?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답은 5번이 아니라 뭐죠? 3번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편집 잘못인 것 같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5번. 해설은 다 정확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요, 용익물권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1번,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포락했어요.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은 쓸려 내려갔다는 거죠.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물권의 포기를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4번, 지상권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이 목적이면 그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5번, 동일 토지의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40번입니다. 혼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죠? 저당권이고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더 이상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므로 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므로 선순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므로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상속은 뭐죠? 기억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죠? 3번은 가입표입니다. 틀렸다는 말이가 아니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죠. 4번 비소유주택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병이 그 주택의 저당권, 저당권자는 시죠. 이 설정된 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고요. 후순위로서 뭐가 존재합니까?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습니까? 후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은 뭐죠? 기억하지 말자 그랬죠. 5번 점유권은 혼돈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73페이지에 이제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권에 대해서는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점유권이 뭐죠?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므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불일치되는 경우다.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보조자라고 하죠. 점유보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점원이나 알바생 가정부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결론은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인정이 되냐면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증후권인 점유보호증후권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되죠?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점유보조자와 관련돼서 주의하실 건 두 가지죠. 첫째, 부부는 뭐일 수 없죠? 점유보조자일 수가 없다. 남편도 점유자고 처도 뭐죠?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에게도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고 엄마로부터 장난감을 선물 받은 꼬마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끝이죠. 그다음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점유자라고 하고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가 되는 거죠? 임대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임차인에게 사실상 지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용은 반대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점유보호청구권 문제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했다면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되는데요. 이 사람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요 임대인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한다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결국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니까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어떤 얘기냐면 을이 살해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해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정리할 내용입니다. 끝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없고 그 타인만을 점유권자로 본다. 왜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2번 점유보조자는 점유물의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이 뭐가 인정되죠? 하지 않죠.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점유보조자가 사실상의 지배를 시작하거나 상실하면 점유주도 점유를 취득하거나 상실할 것이고요. 4번 타인의 물건을 직접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준 때에는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한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건물을 또다시 뭐죠? 병에게 임대 전대를 했다면 이제 점유 보조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하겠죠. 5번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매개관계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간접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다음에서 점유권이 없는 자죠. 아까 우리가 점유권도 상속된다는 질문이 나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왜요? 점유권도 뭐가 되니까요? 상속이 되니까요. 따라서 기억, 상속의 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은 점유권이 있습니다. 왜요? 점유권은 상속되니까. 4번, 물건을 도난당한 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고요. 디귿번 상점의 점유는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죠. 리얼번 타인에게 물건을 빌려준 자는 간접 점유자죠.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미음번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자는 직접 점유자도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죠. 따라서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네요.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 상태를 물권한 것으로 현실적인 지배가 성립하지 않으면 점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 X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거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현실적 지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1번은 X죠. 2번 점유권은 상속할 수 없다. X고요. 3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이죠. 자, 점유라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되죠.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은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X가 됩니다. 4번인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해요. 따라서 사기당했든 안했든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점유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점유를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점유자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합니다. 4번이죠. 다음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다면 뭘 취득한 거죠? 직접 점유를 취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을의 대리인이 체결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됐어요? 임차인이 됐다면 직접 점유자인 거지 간접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네. 2번 점유 보조 관계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해당하고 간접 점유는 아니다. 그죠? 점유 보조는 맞습니다. 그죠?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왜요?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으니까요. 4번 간접 점유는 타인의 직접 점유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다. 5번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일 경우 예를 들면 임차인이겠죠. 간접 점유 점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5번입니다. 답만 볼게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래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을은 뭐죠? 직접 점유자고 그 소유자는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직접자고 간접 점유자인 것은 임대차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는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점유 매개관계는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 인정된다. 맞습니다. 2번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요. 3번 간접 점유자도 제3자에 대하여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가지나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지만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하는 거고요. 또 제3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침탈이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나 그 행사에는 제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반하여 점유물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의리병에게 이 건물을 양도했다면 인도했다면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양도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양도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타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요거죠. 자,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뭐 가지고 요구해야 됩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5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나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본권의 기한,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의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7번입니다. 다음 점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죠. 1번 간접 점유자의 갑이 사망했어요. 물론 점유권도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됩니다. 물론 간접 점유권도 뭐가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따라서 갑의 상속인 을이 그 점유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갑의 점유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점유권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뒤에서 볼 문제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자주점유자는 누구인가 문제는 쉬었다가 점유의 태양을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